아니 제 차 거기 있어요? 아 거기도 됐구나. 아 진짜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개방정입니다. 개방정의 대표 히트 콘텐츠 중 하나인 두 개념 주차한 사람이 엄청난 미녀라면 1탄 2탄 이게 합쳐서 거의 지금 천만 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반대 버전인 무개념 주차한 사람이 몸짱 훈남이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희생양은 돌값대의 장하사가 되겠고요. 나와주세요.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피트니스 모델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피트니스 모델 프로요? 박영호님. 이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냥 남자가 만져도 된다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 오, 장난 아닌데? 키가 몇이지 진짜? 81이에요. 81? 와, 내가 80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 아, 그리고 지금 네, 이거 에슬레저 브랜드 피템이라는 거 하고 피템 네. 모델이 좀 아쉬운데 웃음 이쁩니다. 모델이 아쉬워서 그렇지.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하나의 차를 지금 일단 막아놨습니다. 하나가 지금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전화가 오면 계속 안 나갈 겁니다. 머리 끝까지, 배 빡칠 때까지 안 나간 다음에 영호씨가 나간다면 과연 하나의 반응이 어떨지 함께 보시죠! 야, 몰카 같은 건 처음 몰카는 거죠? 이게 좀 쫄리는 맛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시간 정도면 이제 하나가 슬슬 거의 이제 끝나고 보통 나올 시간이거든요? 전화를 한번 기다려보고 어차피 저랑 원래 보기로 했었거든요. 기다려보고 어, 하나야! 어, 왜 이렇게 신났어? 아, 나 진짜 회의 졸라 일찍 끝냈어. 아, 진짜 일부러? 내 약속 때문에? 어, 늦을까봐. 언니야? 어. 만났어? 나는 지금 만났어. 아, 진짜? 아, 나 이따 자가지고 내가 이제 또 일을 부릴 수 있는데 또 치우지 말고, 알지? 내가?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전화해, 이따.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게 제가 사실 이따가 내 지인 형이 있는데 같이 좀 보자. 그게 이제 그쪽이거든요. 사실 소개팅이라기보다 이따가는 아마 이런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첫 인사를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될 거예요. 5분만 지나면 막아놓은 거 보니까 바로 전화하겠죠. 일단은 알겠다, 빼겠다, 너무 잘 빼겠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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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족분 계세요, 선생님? 아, 네네. 아, 네,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기 차 막고 계셔가지고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나갈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친절해요, 지금. 아, 들뜬 그걸 눌렀네요. 네, 방금 5분 전이랑 목소리가 완전 다른데? 정확히 한 10분 정도 더 뻐겨보고 얘 지금 이제 점점 급해질 거거든요. 저랑 딱 30분 있다가 보기로 해가지고 30분. 네, 30분만 우리는 뻐기면 하나가 머리끝까지 화가 날 겁니다. 와, 급할 때 30분 기다리면 진짜 빡치네. 아, 장난 아니죠.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이 있잖아요, 정확히. 아, 맞네. 아, 장난 아니거든요, 그 기분. 나가는 거 깜빡했네요? 아, 이런 느낌. 정신없어. 응. 까먹었다고. 다시 금방 나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저 좀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 언제 오세요, 지금? 아, 맞다. 네? 아, 맞다, 맞다. 뭐가 맞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까먹었어요. 아, 여기 오는 걸 까먹었다고요? 아, 제가, 와, 잠깐만, 진짜 까먹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진짜 그거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빨리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와, 아까랑 또 목소리 바뀌었죠? 네. 아까는 친절한 목소리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억누르는 느낌이에요. 억지로 지금 끊고 아마 욕을 엄청나게 했을 것 같거든요, 느낌에. 지금 시간이면 이제 저랑 약속하기 한 10분 전. 10분 전이라 이제 후달리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 전화했어. 하나야. 선배님. 어? 시켰어, 음식? 아니, 음식 시키진 않았고 그냥 같이 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아, 어떤 미친 개. 뭘 까먹어? 뭘 말하는 거야? 걸어놓고 차가 서 있는 거야. 아, 막았다고? 야, 너 개빡치겠다. 아니, 전화 나도 안 왔어. 나보고 진짜 남자 만날 수도 없나 봐, 그렇지? 아니, 내가 잘 얘기할게.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와. 어떡해. 아, 가서 계획이라도 보여줘야겠네. 야, 그 남자랑 싸우면 안 된다. 들었어요? 미친 새끼가 어떤 미친 새끼가 차를 막았다고. 그런 기억을 하는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정확하네. 화를 꾹꾹 누르고 어떤 미친 개새끼가 차를 막아놨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까먹고 집 주차장으로 와버렸다. 아, 제 차 거기에 있어요? 저 왔는데. 여보세요? 네, 오셨어요? 네, 여기 왔는데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지금 큰길 쪽에서 지금 손 흔들고 있거든요. 큰길이요? 큰길 여기 옆에요. 차 옆에서 지금. 잠깐만, 어디신데요 여기? 큰길? 큰길 있다고? 아니, 그 KBS 공영주차장 앞에. 아, KBS요? 지금 손 흔들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 아니, 제 차 거기 있어요? 됐구나.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제가 어제 술 먹느라. 아주 지금 집에 차린 줄 알고 왔는데. 근데 제일 가까운데 저희 개가 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개밥만 좀 주고 갈게요. 진짜 빨리 갈게요. 아니, 제가 지금 어제 줘야 되는데 못 먹어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아저씨 지금 먹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아, 죄송합니다. 진짜 금방 갈게요. 뛰어 갈게요. 오! 내가 좀 심했나? 아, 개밥 들어. 개밥 들어간다. 웃긴데? 하나한테 톡 온 것 같은데? 지금 하나한테 톡이 왔는데요. 아직도 안 와. 차주 X끼가 웃으면서 개밥 주고 온대. 아, 짜증나. 그냥 시켜서 먼저 먹고. 진짜 열받겠다. 계속 웃고 있어. 개열 받네. 천천히.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차주 씨발 새끼가 웃으면서 개밥 주고 온대. 아, 일단 택시 타고 갈게. 아, 이러면 안 돼.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좀 가면 안 돼. 참, 많이 죄송합니다. 하나도 던지 투포한 선수보다 어릴 때 있어요, 던지는 게. 미안한데 돌날라는 거 아닌가. 미친놈 진짜 비둘기 똥이나 맞아라. 존나 열받아, 씨. 아, 하나가 이 정도면 진짜 비둘기 똥을 이렇게 묻히고 싶네요. 아, 진짜 힘내.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영호님의 피지컬, 이 얼굴, 이 모든 걸 보고도 과연 하나가 이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웃어, 웃어. 까먹을 수 있죠. 까먹을 수 있죠. 아, 이거 뭐지? 뛰어오셨어요? 네, 뛰어왔는데. 아,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다음에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밥이요? 네네. 밥이요? 밥 사주는 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배고플 때 이 번호로. 네네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업무용 번호고 제 진짜 번호 아니에요. 원하신다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전화, 아 이게 전화 해봐도 돼요? 아 네, 전화. 잠시 타시는 거 아니죠? 아니, 오 핸드폰. 차이. 안녕하세요. 어 형. 따뜻. 야 뭐해? 늦는다 그래서 내가 왔지. 인사해. 내가 소개시켜준 난 형이야. 왜 그래? 와! 소개팅 남한테 씨 새끼가 뭐야? 아 진짜 도우미한테 왜 그래? 비둘기 똥 맞으라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아 그럼 제가 오늘부터 카톡 드릴게요. 아 가자. 우리 둘이 먹어 그러면? 같이 먹어. 아 같이 먹어요? 네. 수고했어. 한번 죄송해요. 신기하다는 걸. 이런 건 계속해줘. 이런 건 계속해놔.